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은 쇠고기죽에 튀김 우동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물류센터에서 쇠고기죽 2분 정도 되어 왔고요. 기존에 들어있던 안 따졌네. 쇠고기죽에 들어있던 스프랑 참기름 넣고 참기름 냄새가 아주 고소합니다. 수저가 한번 섞어가지고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지금 배가 상당히 고파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 또 시작됐는데 물량이 오늘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좀더 차에다가 물건을 많이 실으려고 총한 12파레트 정도를 실은 것 같은데 몇 파레트는 그냥 파레트째로 제가 싣고 나머지 한 8파레트를 이제 수작업 일명 까대기로 해가지고 다 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싣고 여기 물류센터 와서 여기서 한 파레트는 지게차로 내리고 뭐한네 파레트? 네 파레트 정도는 또 수작업으로 내려가지고 전체 물량 중에 한 거의 절반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까대기를 많이 쳤더니 어제 저녁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뭐 오늘 별로 배가 안 고팠는데 갑자기 허기가 져가지고 덕분에 쇠고기죽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30. 이제 아마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 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제 4월 달도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4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일도 좀더 열심히 하고 이제 소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도 좀더좀 타이트하게 이제 실시했었는데 이제 첫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했고, 네, 마지막 주도 파이팅 하면서, 네, 또 달려보겠습니다. 쇠고기 육은 다 먹었고,
다음에 튀김우동으로 입가심 하겠습니다. 뭐 튀김우동 비주얼이 이 튀김들이 사이드로 이렇게 딱 가면서 아주 맛있게 먹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먹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면이 너무 밝게 이번 주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집에 일도 있고 해가지고 뭐 한 이틀 3일 정도는 살짝 일찍 퇴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일 욕심 낼 때는 내고 또 이제 집에 갈 때는 이제 욕심, 일 욕심 좀 자제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이제 일과 가정 생활에 이제 둘 다 흠이 안 가게 아주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쇠고기죽이랑 튀김우동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도 아주 힘차게 거침없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